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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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내리세요. 개그우먼 해지대지입니다. 개그우먼 해지대지 엄마 변미숙입니다. 잘한다 엄마. 네, 저희가 이렇게 양구에 왔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양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네, 어머니 맞아요. 왜요? 그럼 친구 같나요? 뭐가 돼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64년생 같나요? 그냥 친구로 우리 반말하면서 놀라. 그럴까 미숙아? 원래 반말하잖아. 무슨 하지야? 말씀이세요 엄마?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 존경하고 막 하는데. 양구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와봤어요. 엄마 지금 행복해 보이는데? 너무 행복해요. 나 근데 오늘 폭염 떴는데 땀무녀잖아요. 그렇죠. 이것봐, 나 벌써 콧땀이 여기 이렇게. 응, 그래. 엄마는 안 난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슨 소리야? 안 나요? 코에 이렇게 땀이. 이거는 이 정도는 땀이 아니라고 해요. 자, 저. V 살짝 누른 다음에 B 보고 아 됐어. 아, 다시 다시 이렇게 찍힌 거 같은데. 온실도인데 여기는 더우니까 가지 말자. 아까 덥지 않다면서. 지금은 더울라 그랬는데 가을에 가자. 좋아. 좋다. 시원하다 근데 그늘이. 그늘이야. 시원하고 아주 같이 붙고 싶어. 걷다가 보면은 여기서 시원하게 이렇게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만져볼까? 미슈 미슈 이리 와. 오, 나무 덥지. 네. 살짝 이제. 제가 땀이. 사실 땀이 막. 어때요? 수목원?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좋아요. 더 둘러보실래요? 네? 아니요. 아니. 저는 좋은데 엄마가 싫다고 하셔. 아니야. 블루리아로 가야 돼. 여기 둘러봐야지 수목원으로. 그래? 여기가 여름에는 물썰매장이 있어서. 여기요? 네, 원래 거기 올라고.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길로 가시지. 제 땀이 이렇게 나는데. 왜 인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들어오실 때 입장료 끊고 들어오고 네, 3,000원 입장료 내시면 무료예요. 그러면 양구 시민분들은 여기 와서 여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00원 내고 좋다, 공짜. 공짜 좋아, 공짜 좋아, 좋아, 좋아. 저 수염이 나고 계시죠? 저 물메기, 저 개인기, 새로운 개인기입니다. 자, 물메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물메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숨기려면 우리가 우선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 이거 좀 옷이 아예가지고 여러 총각들 마음 흔들면 어떻게 엄마, 우리 엄마? 저기 보는 사람만 안타까워. 아이고, 흥분했잖아. 보는 사람은 아까 저기 뭐 흥분이지 뭐. 맞아, 고고. 우리 화장이 다 그냥 지워져 버리게 물속으로 들어가자. 생각보다 높네요. 조금 무서워 보이는 거. 뭔 수제비 식으로 탕탕탕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서워요. 앞에 보시고. 우리 엄마 괜찮아?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숨을 한번 이렇게. 엄마 그때 어디 괜찮았어? 엄마 어땠어? 이제 수련이 있는데 못 하겠어 한번. 우리 일하러 온 거야. 그런데 한번 더 타야 돼. 가자. 엄마 근데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어. 가자. 아야야야야야야. 너무 재밌는데 또 타나요? 이제 그만 타는 거죠? 그럼 어머님은 그만 타시고 혜지 씨 한 번 더 타실래요? 저요? 그림이 아직 안 나왔나요? 별로 안 나. 원래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딸을 위해서 엄마가 휘둘러. 아니야. 타고 와. 너 대신 타주시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당신이 이제 내 엄마예요. 엄마 집에 가세요. 당신이 이제 내 엄마예요. 엄마 가요. 이건 제 거 제가 아까 지린 거여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엄마 이제 내 엄마 아니에요. 내 엄마는 여기. 잘 갔다 와. 어떠세요, 솔직히?
진짜 좋고 스릴 있고 재밌네요. 엄마는 안 타신대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제 엄마예요. 한번 살려줬어요. 잡아줬어요. 왜 안 잡아주세요? 근데 원래 보통 이런데 보면은 물 뜨겁거나 물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물도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 지하수입니다. 내일 가신대요. 진짜. 거기에 빵면이 진짜 좋네요. 뒤에다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인어공주인 줄 아셨죠? 저예요. 그냥 차라리 수목원 그냥 끝까지 돌아왔으면 좋을 뻔 했어요. 네. 덥더라도 그냥, 예, 그냥 땀 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깨끗하고 물이 차가워서. 네. 더위도 확 가셨죠? 네, 더위도 확 가시. 누구세요? 야, 이 아줌마 누구예요? 이 아줌마 누구세요? 먼저 주셨대요. 와, 짠! 짠. 와, 어, 냄새는 LA 가리 맛있지? 맛있지? 응, 우리, 응? 맛있지? 이게 진짜 오바가 아니라 상상 초월하는 약간 그런 쫄깃쫄깃 참가 야들야들하고 질기지도 않고. 여기 보여줘, 엄마. 너무 맛있어요. 꼭 우리가 임금님 된 것 같아, 그치? 어. 이제 말투 그렇게 조금 깊음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옵소서. 네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사옵니다. 아니지, 내가 임금님인데. 너는 궁녀야. 알아, 궁녀. 나 무릎 꿇고 먹어. 그래. 먼저 드시지요. 네. 궁녀도 드시오. 네. 우와. 기운이 훅 끝나죠? 진짜 기운이다. 맥주를 먹어야겠어, 엄마. 아니, 이렇게 먹는데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죠. 맥주 하나만 먹겠습니다. 네. 와, 엄마 우리 싸네요. 또 이렇게 양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물놀이도 하고 이제 오글게도 먹고 너무 기분 좋네요. 행복해요. 아! 아! 맛있어. 와. 아우, 너무 큰데. 너무 야들거린다. 바로 훅 빠지네요. 와, 이거 봐. 와. 엄마, 엄마가 들고 계셨어. 와. 와. 다리가 커요. 또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마. 기운이 훌떡훌떡 나는 것 같으네. 가서 이제 아빠랑 같이 놀면 되겠네, 재밌게. 맞아. 나 그리고 동생 볼 수 있나, 엄마? 응.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못 봐.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왜?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여기 근데 코스 너무 좋은데 밥 먹고 약간 미술관 공부하는 데 아닌가요? 어, 살짝 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근데 되게 잘 해놨다. 아니야, 화면도 진짜 좋다, 그지? 잘 나온다. 어, 뒤에 초록색이니까. 예쁘게 나온다. 이거 봐, 이렇게. 우와. 뒤에도 산이 엄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미술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박수근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지어진 게 여기 이제 생가터에 건립있는 설대입니다. 그래서 아. 2000년도에 박수근 선양사업위원회가 추진이 돼서 네. 2002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김복순 여사님은 아니시죠? 박수근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 박수근 선생님. 선생님 어떠신 분인가? 아, 박수근 선생님은 아버지의 광산업이 실패하면서 가정형편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림의 소질을 보여서 오드경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박수근의 재능을 보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해줬답니다. 어머, 오드경 선생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다 같이 또 다 감사 인사드릴까요? 네. 어디가서 네. 어디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몇 억씩 해요? 네, 이게 해요. 몇 억?
카드 보듯이. 근데 박명자 회장님이 저희 미술관에 기증하신 거예요. 박양, 자네 시집 갈 때 내가 꼭 작품 한 점을 주겠네라고 했는데 박수근 선생님이 그걸 전달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김복순 여사님이 박명자 회장님한테 보자기에 싸서 이거를 약속을 지킨 거죠.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박명자 회장님이 이 굴비 작품을 팔았어요. 근데 박명자 회장님이 미술관 건립하는 위원이 되셨는데 이걸 팔고 나서 30년 뒤에 이걸 다시 샀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미 2억 5천인가를 주고 다시 재구입을 하셔서 미술관에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도 보고 좀 귀해 보였지만 더 귀해 보이네요.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에이 뭘 살아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이 맞아. 진짜 대단한 바닷물 거미로 보러 바다 보래. 한 거미. 우와 어머. 너무 멋있다. 우와, 엄마 예쁘다. 브이앱 응. 한번 하나 둘 셋. 아이 엄마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 알려줄게. 나 찍어줘봐. 하나 둘 셋. 엄마도 해봐. 이렇게 해요. 요즘 사진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와 잘 나와. 멋있어. 요즘 식대로 또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또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현 시대와 옛날 그거를 합쳐놔서 수근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엄마 말 많으시지 않으셨어? 지금 저희 맞아요. 엄마 왜 말 수가 없으신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엄마! 오늘 이거 일하러 온거야. 생동감 있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렇지?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강원도 양구를 또 이렇게 양구군에 처음 와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해. 또... 다시 가요. 아유 클로징을 처음에 찍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몇 점짜리 여행이었어요? 아,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에 10점 준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8점. 왜 이 점은 왜 깎은 거예요? 조금 내가 지쳐요. 그거는 본인 체력이신 거잖아요. 그럴라나? 아, 사실 날만 안 더웠으면 저는 한 바퀴 다 돌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다 어쨌든 다 본 거 같고 또 물설매장 너무 좋았고 또 오골계 처음 접해보는 음식이었는데 또 굉장히 입에도 잘 맞았고 박수근 미술관에 와서 또 이제 양구군의 문화예술을 확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1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저는 오골계 먹어가지고 체력이 넘쳐가지고 그래요? 힘이 넘쳐요. 딴 데도 가고 싶어요. 지금 체력이 넘쳐가지고 집에 가기가 하고, 싫어요. 그렇게 하고 오세요. 네? 네. 얘도 같이 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렇게 같이 가야죠. 어디 가시려고 그러면. 집에 가자고.